괜찮을까 몰라. 기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때는 매트 위에서 자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앉아 있을 때 좀 많이 불편하잖아. 걱정되네. 아, 계속 이렇게 기울려 있으니까 허리 아파.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새벽에 당장 집에 갈 뻔했어. 허리 끊어질 것 같지, 어깨 빠질 것. 예상을 아예 못했지. 난로 이렇게 두 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추울 줄이야. 몰라, 춥습니다. 추웠어, 안 추웠어? 추웠어. 이제 캠핑하지 말자. 이것까진 좀 오버였나? 와, 이거 총체적 난국인데 오늘? 기울어진 데다가 안 그래도 저번에 되게 넓게 썼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그러게. 우와, 드디어 성공. 아, 손은 시렸고 춥고 배고프고 그지가 따로 있네. 그지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나더 트래블입니다. 아,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오늘 처음 영하권 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핫팩을 발에 다 깔고 또 손에 들고, 그리고 오늘은 레이아웃을 이너 텐트를 설치해서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잠을 자보자, 호두를 위해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개좁아요. 이렇게 제 뒤로 지금 이너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제가 여름에 쓰는 이제 폴러 텐트인데 이게 저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래갖고 지금 공간 한 반 정도를 차지해서 오늘은 조금 좁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동계 캠핑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쓸 난로는 화목난로에다가 플러스로 등유난로까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화목난로 안에 장작이 가득 차면 금방 꺼져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거든요. 길면 1시간, 40분에서 1시간이면 금방 장작이 소진되더라고요. 잘 때 숙면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면서 어떻게 일어나서 계속 이 장작 넣고 있겠어요. 오늘 저녁은 뭡니까? 오늘 저녁 메뉴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치킨이에요, 치킨. 치킨! 노브랜드에서 이렇게 치킨 완제품으로 나와요. 저희는 기름에 한번 튀겨볼 예정입니다. 해보실까요? 고고! 충분한 기름을 넣고 170, 180도로 가열 후 냉동 상태의 제품을 넣어 5에서 9분간 조리하여 드십시오. 아니, 튀김을 떨굴려고. 그러다 떨어뜨리면 큰일 나. 으쌰, 하지 마. 튀김옷이 호르르 올라온다. 호르르 올라와. 보여? 와, 씨. 간다. 오. 우와. 오. 우와, 경이롭다. 튀겨진다. 튀겨지지? 어. 우와, 치킨이라니. 그만 넣어. 또 들어가냐? 하나만 더 넣자. 다리, 닭다리. 한 두 개는 확실히 노릇노릇 하거든? 가볼래? 이거 봐. 오, 그러네. 그치? 얘는 좀 노릇노릇하지. 자, 와, 기름 너무 많다. 잘 보이시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이. 어떡하지? 여기 지금 기름 범벅이. 아, 너무 기대된다, 나. 오빠 기대 안 돼? 얼마 기대돼? 아니, 원래 치킨이 갓 튀긴 치킨이 원래 제일 맛있는 법이잖아. 당연하지. 자,
어, 뜨거.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튀김만 먹어. 아이고. 야, 튀김옷도 이렇게 맛있다. 어떠니요? 기가 막히다. 대구시야? 어, 야, 10분 하길 잘했다. 응. 어, 나 먹어볼까? 소개가 응. 딱 알맞게 익었어. 진짜? 응. 와, 정말 뜨거워. 와, 맛있다. 대박이게. 응. 개 뜨거워. 와. 아. 와. 맛있냐? 지져, 지져, 그냥. 치킨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야, 이거는. 혁명이다. 또 먹을 것 같다. 그치? 예. 저희는 술을 안 마시는데, 원래는 마셨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근데 맥주 마시는 여러분들은 존맛이죠. 진짜 아무따 아무따 콜 아무따가 뭐야? 여러분 이런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먹는 중간에 장작을 넣어줘야 돼. 잘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 새시지 않을 거면은 두개 날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계속 이렇게 기울고 있으니까 허리 아파. 그러니까 아, 오늘 여러분 사이트를 아, 좀 생각 없이 잡았어요. 자리가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 여기로 하자 했는데 짐 꺼내고 보니까 땅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팬을 위에다 하나 해야 되는데 나 잘 때 켜놓으려고 지금 팬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화목난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나는 글쎄 쓸개 탓은 아니라고 보는데 쓸 길이 없어서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 왜냐면은 등유난로는 쓸 길 없어도 따뜻해지니까. 그렇긴 해. 장작이 좀 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장작이 두꺼운 거를 썼으면은 조금 더. 아니야. 아니야?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화목난로로 동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난방 효과는 기대하지 말랬어.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화목난로만 또 쓰잖아. 응, 근데 진짜 엄청 막 덥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침낭 엄청 두꺼운 거 쓰고 막 그러지. 안에서 막 패딩 입고 있고. 아니야, 반팔 입고 막. 반팔 입고 그래? 덥다고 막 그랬었어. 아, 그러면 텐트가 조금 스펙에 딱 맞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텐트가 좀 크긴 큰 편은 큰 편이지. 높기도 좀 높고. 아, 냄새나 벌써. 밖에서 좀 쏟아가지고. 아, 오랜만에 듣는다. 아, 여러분 등유난로도 조금 오랜만에 들어서 걱정은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아주 불이 잘 붙었습니다. 확실히 등유난로의 이 따뜻함은 화목난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 비교가 많이 돼. 비교가 많이 돼요. 등유난로 쓰실 때는 덴티엘이나 환기창은 꼭 많이 열어두시고 혹시나 첫 사용이시라면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난로에 그을음이 안 생기는지 이런 거는 꼭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따뜻하다, 그치? 아, 진짜로 나 저기 있을 때 너무 추웠어. 아, 진짜 너무 추웠어요. 예쁜데 추워, 저거는. 진짜 쟤랑 있을 때는 이렇게 발이랑 손 이렇게 닿고 있는 곳만 따뜻하고 막 등이랑 막 머리랑 얼굴은 막 추웠거든요. 근데 아무튼 잠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자봅시다. 잘 자봅시다. 화이팅! 부딪혀! 예!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티피 텐트는 겨울에 이너 텐트를 쓰는 건 뽕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와 개추웠어요 진짜. 아 믿었던 등유난로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완전 배신감 장렬이에요. 분명히 저희 작년에 고스트에서 등유난로 쓸 때는 진짜 한없이 따뜻하게 썼거든요. 와 근데 개추웠어요 진짜. 뻥안 치고 개추웠어요. 추웠어 안 추웠어? 추웠어. 여러분 어제는 일단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서큘이 환기가 안 됐어요. 이게 순환이 안 됐어요. 공기 순환이. 그게 제일 큰 영향인 것 같고 크레모아 600 이거 갖고 일단 좀 약하고 고스트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TP 텐트가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지.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고스트는 이렇게 낮 길고 낮잖아요. 그럼 이게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팬이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순환이 이렇게 좀 잘 되는데 옆으로 쫙 퍼지면서 잘 되는데 이거는 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그만한 그냥 크레모아 저런 팬 가지고는 올라가는 열기를 다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높게 돼 있고 저런 조그만한 서큘 가지고는 아 여기를 전체를 훈훈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화목난로가 저는 등유난로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써보니까 똑같아. 화목난로랑 등유난로랑 똑같았다고 우리가 느끼기에. 아 근데 아무튼 아 나 진짜 새벽에 당장 집에 갈 뻔했어. 와 진짜 기울기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허리 끊어질 것 같지 어깨 빠질 것 같지 춥지. 아 내가 막 화를 내니까 오빠가 아 은서야 이제 캠핑하지 말자. 작년에 공개를 한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와서는 진짜 자신만만했어요. 등유난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뜻하겠지. 근데 웬걸 졸라 춥습니다. 아 진짜 추워가지고. All those days found together over the fire. You're giving up the towns the spark has struck. We can kiss. 이건 무게부터가 달라. 화목난로용 장작이다 이제. 이거 뒤에 그냥 까놓을게. 여러분 급하게 이 실링팬 하나 사왔어요. 요 근처에 마침 캠핑샵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걸 팔더라고요. 갖고 일단 빨리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팬을 킹이 켰어요. 과연 효과가 좀 있을지. 문 닫아야겠는데 춥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이걸 하면은 분명히 훨씬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안 먹히면 난 도망갈 거야. 공기 캠핑이고 나발이고. 아 이제 살 것 같아. 오 따뜻해. 오 더워. 더워. 어우 좀 벗어야겠다. 완전 더운데? 뭐해 너 지금? 왜? 더러워. 오늘 점심 메뉴 뭡니까? 쿤바 라면입니다. 쿤바에 버섯하고 새우만 들어가죠. 새우 주세요. 자, 우유를 투하하겠습니다. 우유 너무 많이 하지 마. 오빠, 이 좀 담을 거 있어 줄래? 금방 쫄아. 그러니까 빨리 치즈 낚아. 여기다 넣어. 어. 하나는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다 넣을까 그냥? 어? 너무 라면만 날 것 같아. 난 라면만 좋아. 우리는 두 개 끓이니까 절반은 하나를 다 넣어야지. 하나 다 넣어보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파스타면 갖고 좋은데.
파스타 면하고 비교할 수 없지. 파스타 면은 꼬들꼬들한데 개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너무 쩔어 지금. 그치. 통밥 냄새 나지 않아? 어. 이쁘다. 어. 파슬리. 와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으면 좋겠다. 먹어봐 간 보고. 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면이 퍼진 게 너무 아쉽다. 아 면만 쫄깃쫄깃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새우도 있고 여러분. 괜찮은데? 간은 딱 됐지? 응. 간은 딱 좋아. 숟가락. 숟가락? 응. 야 이거 진짜 투움바다. 진짜 투움바인데? 너무 맛있어. 이런 거 요새 많이 해먹더라고. 그러니까 별미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따뜻하고 이제 좀 배가 차오르고 있고. 여러분 캠린이는 오늘도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캠린이야? 고구마 먹을까? 고구마를 먹어보겠습니다. 또 고구마 먹을까? 고구마? 자 너무 불이해하지 말고. 몰라 너무 다 타버리면 어떡해. 네가 해 그러면. 오, 떨린다. 이렇게 한 거 맞아? 요 여기? 아니 아니. 그러면 여기? 그렇지. 그래갖고 장작을 이빨 놓자. 몸바이? 완방. 그럼 어떻게 호일? 봐봐 호일이 타버리네. 호일 어떻게 탈 수 있지? 물이 너무 뜨거울게 이거. 우리 야. 이 사람들 또 보고 우리 영상 보고 존나 멍청하다 하겠네 얘들. 원래 그 불에 모닥불을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응. 그 잠불에 넣거든. 다 꺼질 듯한 그 숯에다가. 모르겠는데. 오예. 오예. 우와씨. 와우.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이거 안 타요? 땅바닥에 던져버렸어. 너무 더 연기 난다 봐봐. 오. 원, 투, 쓰리. 이 아씨. 우와씨. 우와씨. 작살 나버림. 너 왜 그거 안 해? 뭐? 노랜 고구만 노랜 고구만. 빨리 뜨거워. 자, 건배. 건배. 샷. 잘 안 보여. 너 얼굴 가려봐. 됐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됐어? 아, 됐어. 먹자. 아. 맛있네. 맛있다. 1년 만이군. 아, 이 맛이지. 아. 안 뜨거워? 응? 맛있지? 맛있지? 난로가 따뜻해요. 따뜻하긴 한데 딱 일정 부분만 따뜻해요. 딱 요 난로 주위 딱 한 1m 반경. 1m 이렇게 요 이너 텐트 앞자리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요 뒷자리 이 가장자리 가버리면은 공기가 차. 죽는 공간. 그렇지 이렇게. 죽는 공간 쪽은 조금 열기가. 아니 예상을 아예 못했지. 예상을. 난로 못 이렇게 두 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추울 줄이야. 조금. 제가 오늘 좀 난방에 실패한 원인을 제가 찾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TP 텐트의 특성상 높이가 높다 보니까 위로 이 대류식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그거를 내리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게 저희가 면온방인데 면온방 텐트가 이게 결로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통풍이 잘 되니까 결로가 없는 거잖아.
바깥 그 공기가 바깥 온도가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차단을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폴로어가 아닌 이너 텐트 그 야전 침대를 들고 왔으면은 그랬으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센터에 두고 야전 침대를 양쪽에 뒀으면은 아주 적절하게 잘 따뜻하게 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잘까?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쁘지? 포도야! 포도 잘까? 포도 코코 할까? 포도 집에 갈까? 포도 집에 가서 코코 할까? 포도 고구마 먹을까?